잘 잡히고 이미 이 프로그램이 어떤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모를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늘 잘 잡히지 않아요. 이번 영상은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흔들림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FPV 드론에 미러리스나 또는 시네마 카메라 같은 걸 올렸을 때 안정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깔 건데요. 이미 FPV 촬영 많이 하시고 자이로플로우나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자이로플로우가 뭔지 잘 아시는 부분은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프로그램 쓰는 부분으로 넘어가셔서 그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데 뭐 자이로플로우라거나 릴스테디라거나 카탈리스트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자이로 데이터, 그러니까 움직이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손떨림 보정을 잡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잘 듣고 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처음에는 FPV 드론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현재는 최소한 촬영하시는 분들은 뭔지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대중 속에도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예능이라거나 어떤 TV상에 나오면 FPV 드론 나온다, 뭐 네가 찍었냐 뭐 이런 정도의 연락이 오곤 하는데요. 아직은 저는 뭐 TV 드라마나 영화 수준까지는 진입을 못했고, 뭐 TVCF라거나 뭐 뮤직비디오 또는 뭐 광고 정도는 현재 촬영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제 광고라면 뭐 영화나 뭐 넷플릭스 또는 뭐 이런 관계자분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할 건데요. FPV 영상 많이들 보셨죠?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 영상이 굉장히 매끄럽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거의 비밀은 사실 릴스테디라는 프로그램에 있어요. 릴스테디, 그게 뭐냐면 고프로라는 거 사실 하이퍼스무스라고 기본적으로 손떨림 보정을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사실 FPV 파일럿들은 하이퍼스무스를 쓰기도 하는데 실제 촬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릴스테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고프로 안에 자이로 센서가 있어요. 이 자이로라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는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동적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촬영된 영상을 이제 소프트웨어가 촬영하고 나서 후반 작업에서 이제 보정을 하는, 손떨림을 보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뭐 편집해 보신 분들은 뭐 워프 스테빌라이저라거나 또는 뭐 파이널 컷이나 이런 편집 툴에 있는 기본 손떨림 보정 툴은 한두 번씩은 다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기본 툴에 있는 그런 것들은 영상을 그냥 2D 상태에서 보고 뭐 요런 정도나 또는 뭐 롤이라거나 뭐 이렇게 좌우로 흔들린다라거나 요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2차원 정도 내에서 손떨림 보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완벽하지 않고 뭐 화면 모서리가 좀 울렁거린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할 때 좀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이로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영상이 카메라가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도 흔들리기도 하고요. 약간 이렇게도 흔들릴 수도 있고, 3차원으로 사실 흔들리거든요, 촬영할 때. 그러니까 자이로 데이터는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3차원으로 손떨림을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정말 엄청나게 매끄럽고요. 짐벌로 촬영한 거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손떨림을 잡아주는 게 릴스테디라는 고프로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프로 전용이라는 게 맹점이고요. 고프로를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게 좀 아쉬움인데요. 자, 그런 반면에 또 미러리스용으로도 한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니 카메라를 위한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좀 사용했고 작년에 이제 광고 촬영용으로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상업 촬영용으로 대부분 활용하는 이 고프로를 올리는 이런 실내용 드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진짜 크죠?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카탈리스트 브라우저가. 그리고 소니 카메라 중에 RX0M2, A7C, A7IV, FX3, FX6, A7S3,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카메라들만 자이로 데이터를 기록을 합니다. 이전에 다른 카메라들은 자이로 데이터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후반 작업에서 손떨림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자이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거 역시 소니 전용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렌즈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렌즈를 사용했는지 렌즈 데이터가 당연히 그 카메라 안에는 기록이 되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에도 카탈리스트 브라우저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돼야만 손떨림을 잡을 수가 있고요. 카메라 촬영할 때는 손떨림을 다 꺼야 돼요. 렌즈, 바디, 뭐 전자식 다 끄고 촬영해야 그게 되는데, 요게 한계입니다. FX6 같은 경우는 바디 손떨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한 움직임을 해도 후반 작업할 때 문제가 없는데, 바디 손떨방이 있는 카메라들이 훨씬 많죠. 제가 언급했던 소니 카메라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FPV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포인트인데, 그걸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바디 손떨방이 튀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비행의 역동성에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체험했었고요. 그러면 FX6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단점은 좀 크고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이로플로우라고 무료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개발자분들, 와,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자이로플로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정 제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준비물이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액션캠, 미러리스, 시네마 카메라, 뭐 어떤 거든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자이로 플로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큰 드론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뭐 이런 카메라가 되겠죠. 뭐 이런 미러리스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위에 나토레이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토레이를 달아서 이런 나토 마운트 있죠, 그거를 이렇게 딱 결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액션캠을 카메라 위에 올립니다. 이 액션캠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프로가 녹화 버튼을 누르는 즉시 자이로 데이터, 그러니까 움직임 데이터, 가속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된 영상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액션캠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은 FPV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해서 FPV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비행을 말 그대로 조정하는 그런 기판인데요. 그 안에 자이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이미 FPV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유튜브라거나 다른 자료들 검색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눈높이를 낮추는 편이라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액션캠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고프로 6, 그다음 7은 쓰면 안 되고요. 좀 약간 자이로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과 호환되기에 조금 문제가 있고, 8, 9, 10 쓸 수 있고요. 인스타 360, GO 2, 뭐 GO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대요. 하지만 저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이게 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눈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가벼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션캠을 하나 더 올려놓으면 자이로 데이터도 기록할 수 있고요. 이번에 영상을 두 개를 뽑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의 선택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드론, 카메라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렌즈가 어떤 건지 자이로 플로우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렌즈야, 화각이 어떻게 되고 그 왜곡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알려줘야 할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쭉 이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경우를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방법, 아까 이게 어떤 렌즈인지도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자이로플로우라는 게 무료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쓰신 분들이 있어서 그 렌즈 데이터를 렌즈 프로파일이라는 거를 이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은 경우도 있고요. 이 영상과 자이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손떨림을 잡을 때 잘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안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잘 잡히고 이미 이 프로그램이 어떤 렌즈인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자이로 플로우가 어떤 렌즈를 사용했는지 어떤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모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 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파일이 두 개 내지 이제 세 개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잘 되는 경우, 쉬운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일 먼저 테스트했던 첫 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프로그램에다 영상을 올려보면 위에 이제 렌즈 프로파일 is not loaded, the result will not
look correct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렌즈가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뭐 소니 카탈리스트나 리스테디 같은 경우는 그 렌즈 프로파일, 이게 무슨 렌즈를 썼는지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만 쓸 수 있는 건데, 이 자이로 플로우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한 거는 이 자이로 플로우라는 게 이제 시작될 때 가장 많이 활용된 카메라가 있어요. 파나소닉 BGH1인데요. 그 카메라에 대해서는 그 렌즈 프로파일, 이게 무슨 렌즈인지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뭐 링크를 달아놓던 뭐 샘플을 넣던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을 끌어들인 다음에 렌즈 프로파일 밑에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BGH1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이미 되게 많은 렌즈 프로파일이 있어요. 되게 다양한 렌즈들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다 이미 프로그램에 탑재를 해 놓은 겁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BGH1 C4K, 그러니까 4K보다 가로로 조금 넓은 17대 9로 촬영한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라오와 7.5mm를 쓴 영상입니다. 그걸 딱 입력하면 약간 이렇게 렌즈 왜곡이 잡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마지막으로 필요한 파일이 뭐냐면, 자, 모션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상인데요. 이거는 고프로 파일을 불러드리면 되는 거겠죠. 자.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자이로 MP4라고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딱 열어보면 여기서는 고프로의 자이로 데이터만 끌어오는 거예요. 영상은 쓰지 않고. 그러면 이 아래쪽을 보면 이 움직임 데이터가 XY 지축으로 어떻게 막 움직였는지가 보여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저는 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리면 이 파형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걸 이렇게 이동해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션 데이터에서 로우 패스 필터 요거 하나 이제 입력해주세요. 뭐냐면 잔떨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그 파형까지 무시하겠느냐, 뭐 요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쪽은 별로 볼 게 없고, 오른쪽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모션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매칭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러프 자이로 오프셋이라는 건데, 뭐냐면 아무리 녹화 버튼을 딱딱 정확하게 똑같이 눌러 도 시간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녹화를 시작하고 나서 카메라를 한 3, 4대 정도 치세요. 그러면 카메라 안에 소리로 탁탁탁 소리가 들릴 거고, 그 다음에 자이로 데이터도 이렇게 뭔가 파형이 탁탁탁 튀는 것들이 입력이 됩니다. 제가 그걸 안 해놔서 조금 처음에 그 매칭할 때 싱크를 맞출 때 좀 애먹었는데, 그 부분을 좀 해놓으면, 그러니까 러프라고 써 있잖아요. 러프 대충 시간, 그 다음에 이게 얘가 오토 싱크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어느 정도 시간차가 나느냐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한번 소리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 파형이 갑자기 팍 커지는 게 드론이 이륙하는 순간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보면은 제가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꽤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냥 한 0초로 그냥 해볼게요. 그냥 0초 한 다음에 싱크 서치 사이즈라고 있는데, 뭐냐면 싱크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맞춰서 찾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오토 기능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얘가 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모션 데이터를 얘 스스로 좀 보고, 어느 정도 그 러프 처음 시간을 맞춰놓으면 그거랑 모션 데이터랑 얘가 스스로 좀 매칭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능한 좀 촘촘히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원래 기본 2초로 세팅이 돼 있을 건데 저는 0.2초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싱크 포인트라는 거는 요거는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쉬운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개만 잡을게요. 그게 뭐냐면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를 맞추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상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30초가 재생이 됐는데 모션 데이터는 약간 그게 길이가 똑같이 둘이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모션 데이터는 한 29초 정도로 얘가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영상은 30초로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대충 이제 맞춰주는 그런 포인트 역할도 하고, 중간중간에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위치를 얘가 하나씩 두 개씩 잡아주거든요. 보통은 잘 되는 경우는 두 개만 해도 잘 잡혀요. 자, 한번 제가 이거를 두 개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조금 어드밴스라고 해서 또 더 깊은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웬만하면 기본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정도 해놓고 오토싱크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혔고요. 한번 영상을 제가 재생해볼게요. 과연 잘 잡혔을 것인가. 오, 잘 잡혔어요. 잘 잡히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럼 제가 원본 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원본 일단 보고, 자, 원본을 보고 잡힌 걸 보면은 차이점이 확 느껴질 건데, 원본 영상 갑니다. 지금 이게 로그 파일로 촬영해서 좀 흐려요. 그냥 그건 감안해 주시고요. 자, 원본 영상 보면은 이게 이날 바람 진짜 세게 불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풀들이 날리는 거, 나뭇잎들 날리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약간 긴장도 했어요. 첫 테스트다 보니까. 그래서 손가락 약간 절어가지고 막 바람도 불고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이게 막 꿀렁꿀렁 하는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조금 격한 기동하는 것까지 볼게요. 뭔가 이렇게 꿀렁꿀렁 이런 게 좀 보이죠, 여러분들? 자, 요 정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잡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드디스크에 읽어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좀 빨라졌는데 빨라져도 안정적이잖아요. 더 잘 보이는 거지. 이렇게 막 기동을 해도 영상이 부드러워요. 훨씬 부드럽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점들이 막 찍히는 게 보이죠? 이 자이로플로우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지가 스스로 어떻게 모션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이로 데이터와 매칭을 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옵션도 좀 겸사겸사 볼게요. 자, 먼저 보면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할 건데 FOV, 필드 오브 뷰 어느 정도 화각으로 보겠냐 이건데요. 보통 그냥 1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숫자를 올려보면 이게 어떻게 손떨림을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짝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잡고 있죠, 이게. 3차원으로 막 잡아요. 그죠? 그리고 저 안에 딱 일정한 부분만 영상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한 부분만 영상 쓰는 건데 그냥 1 놓으면 돼요. 이게 하드디스크에다 읽어드리다 보니까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자, 1 놓으면은 저런 검은색 레터박스 같은 게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무스니스, 그러니까 부드러움 정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화면이 너무 많이 크롭이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굉장히 고화소로 찍으면 좀 크게 잡아도 되는데 크롭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물에 따라 이건 선택을 직접 해보세요. 직접 맞춰보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날릴 때 잘 날렸다 그럼 이거 많이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줌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크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 흔들리는 구간은 크롭을 많이 안 잡아요. 조금만 크롭하고요. 많이 흔들리는 부분은 지가 알아서 크롭을 잡습니다. 근데 크롭 크롭이 됐다가 안 됐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짧으면 왔다 갔다 해서 영상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당히 뭐 4, 5초 정도 뭐 잡아도 이 정도면은 크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한 2, 3초 잡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영상이 확대되고 줄고 하는 걸 크게 눈으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되고 렌즈 커렉션이야 100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영상 옵션이 H.264, 125 프로레스, 뭐 DNG, PNG까지 다양한 옵션으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상도 선택하시고 뽑으면 됩니다. 설명이 어렵지 않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늘 잘 잡히지 않아요. 영상에 따라서 또는 어떤 걸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트에 따라서 얘가 잘 잡기도 하고 잘 못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쓰는 카메라가 뭔지 모를 때 그리고 잘 안 잡히는 경우를 제가 한 번에 가겠습니다. 렌즈 프로파일이 없는 경우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왼쪽에 렌즈 프로파일 보면 Create New라고 있습니다. 요걸 딱 누르시면은 어떤 영상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딱 나오고요. 왼쪽에다가 뭐 브랜드 모델, 렌즈 모델 뭐 등등등등 뭘 써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카메라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그 영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켈리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바둑판 같이 생겼죠. 체스판 같이 생겼는데 요거를 일단 특정 어떤 무빙을 주면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 건데 이때 촬영된 영상이 저 사각형이나 이런 형태가
가능한 안 흔들리고 샤프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둡게 찍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안 걸리게 해야 돼서 일단 불을 끄시고요. 화면 밝기를 최대한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셔터 속도도 한 뭐 100분의 1초 이상. 너무 또 노이즈가 많이 생기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촬영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화면을 좀 가득 채웁니다. 어느 정도 채운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 가운데를 보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대각선을 보여주면서 하나 둘 셋, 아래쪽 대각선으로 채우면서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가운데를 약간 끼울어주면서 하나 둘 셋, 화면을 좀 채우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뒤로 쭉 가요.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구석으로 보내서 하나 둘 셋, 반대 구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틀어주고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촬영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그 켈리를 위한 드랍 비디오 파일 히어 있죠, 거기에다 끌어올려주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입력하고 실행을 하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촬영을 잘 하셨으면 렌즈 프로파일이 잘 뽑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각형의 어떤 그 형태 격자 무늬들이 깔끔하게 찍히지가 않은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깔끔하게 찍히려면 충분히 모니터가 밝아야 되고요, 최대한 밝아야 되고 셔터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야 되고 안 흔들리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안 흔들리게. 근데 만약에 핸드헬드로 촬영한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걸 유의하셔서 찍으시고 올리시고 잘 뽑혀 나왔다,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렌즈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렌즈 프로파일을 만든 겁니다. 또는 그걸 공유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잘 안 잡히면서 렌즈 프로파일도 없는 경우, 그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R5C로도 �촬영했고요. 그 다음에 BS1H로도 촬영을 했거든요. 라와 렌즈 몇 개 사용해서. 요것도 생각보다 뭐 어렵게 잡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렌즈 프로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신 영상을 제가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EOS R5C를 활용해서 8K 로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로 촬영했기 때문에 첫 번째 파이널 컷 프로에서 간단하게 컬러 커렉션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레스로 뽑았더니 이게 5분짜리인가 4분짜리 영상인데 100기가가 넘더라고요. 하지만 프로레스도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렌즈 프로파일이 없잖아요. 자, 이미 이전에 제가 렌즈 프로파일을 하나 열어놨던 게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쓰면 되겠죠. 자, 렌즈 프로파일 RF16mm F2.8에 이것도 DCI 17:9 비율에다가 그 다음에 8K 60프레임으로 촬영한 로우 영상용 렌즈 프로파일입니다. 이것도 렌즈 프로파일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딱 써있죠. 크,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 렌즈 왜곡 잡히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션 데이터를 읽어 봐야겠죠. 자, 모션 데이터까지 이렇게 읽어 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잘 안 잡히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처음에 오프셋부터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렌즈 프로파일 불러왔고 한번 대충 오프셋 시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일단 이륙하는 시점이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자, 일단은 이것도 제가 거의 비슷하게 녹화를 했기 때문에 글쎄 러프 오프셋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맥스 싱크 포인트인데 이걸 10개까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10개 정도 샘플로 분석을 해요. 어느 지점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네가 확인해봐, 이렇게 잡는데 요거를 안 잡힐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한 10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싱크 한번 눌러보고 진행해볼게요. 자, 이렇게 10개를 잡았고요. 이걸 한번 제가 축소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10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2개라면 시작과 끝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경우는 10개를 잡은 다음에 한 2개 정도만 남겨놓을 거예요. 어떻게? 거의 시작과 끝에 있는 거 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다 지울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맨 앞에 있는 거. 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선명한 색깔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이로플로우 스스로 한번 매칭해 본 건데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약간 흐린 거, 이게 실제 이제 모션 데이터거든요. 약간 어긋나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맞추냐면
시작되는 데다가 맞춰놓고 오른쪽 마우스 Add Manual Sync Point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걸 땡기고 하면. 근데 이게 많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쓰세요. 자, 자 500은 너무 많고요. 한 300? 300 하니까 얼추 맞는 것 같고 350? 30. 자, 20 정도 하니까 모양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230 정도를 해보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이 꽤 비슷해요. 세이브를 합니다. 그럼 시작 포인트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 거의 끝에 있는 지점을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자, 끝에 있는 거는 뭔가 모양이 비슷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끝에 있는 거는. 딱히 안 만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웁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애들은 필요가 없어요. 자, 요런 애들 딜리트, 얘도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하면은 이제 처음이랑 거의 끝에 되는데 맞췄잖아요. 그러면 모션 데이터와 영상 길이도 맞춘 거고요. 모션 데이터와 영상도 맞춘 거예요. 한 플레이를 해보면은 뭐 느낌이 오겠죠. 자, 영상 부드럽죠. 자, 잡힌 거예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근데 지금 워낙에 고해상도 영상이다 보니까 좀 잔상이 좀 보이긴 하는데 요건 좀 무시하고요. 모션만 보세요. 되게 잘 잡혔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와, 영상 되게 부드럽고요. 그럼 원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원본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막 와 이렇게 난리 난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영상에 모션이 뭔가 살짝 꿀렁대는 거, 이런 미세한 게 실제 영상에 쓸 때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큰 기체는 또 잔떨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이 기체 자체가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좋은 기체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떨림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죠. 하지만 격한 이동일 때는 약간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영상 쓰고 싶은데 모션이 부자연스러워. 그럼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잡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은 카메라 쓰고 큰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큰 카메라가 일단 무게가 있다 보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촬영되는 건 있습니다. 자, 이게 원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이로 플로우. 지금 약간 뭔가 이상하게 화면이 미끄러지는 거는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처리가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버벅이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 이것만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제 화면 캡처하면서 이거 같이 돌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힘들어하네. 뭔가 점점점 보이죠? 저런 모션 데이터 인식하는 거.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이로 플로우로 테스트를 꽤 많이 해봤는데 대충 이 두 가지 방법이면 웬만하면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오프셋 잡고 두 개로 했을 때 잘 잡히면 거기서 끝. 근데 안 잡힌다 그러면 싱크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쓴 다음에 맨 처음과 끝을 잘 잡고 나머지 중간은 꺼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게 바로 제가 경험했던 전부인데 그 다음에 렌즈 프로파일 만드는 것도 다 설명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활용하면 이제 저 거대한 드론에도 이런 카메라를 올리고 나서도 흔들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아주 고화질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이로 플로우가 지금 이제 막 이제 활용되어지고 있고 여기저기 쓰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난 몇 달간 좀 고민하면서 테스트해봤던 것들을 그냥 이 유튜브에 푸는 겁니다. 그 제 주변에 또 이제 드론 날리시는 그 형님들이 좀 계신데 이게 생각보다 요거 때문에 애먹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제 영상 좀 보고 쉽게 좀 해결하셨으면,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영상 찍으셨으면 해서 요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되게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좀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풀지 말까, 나 혼자 알고 그냥 혼자 다 해먹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게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냥 아낌없이 한번 영상에서 다 풀어봤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파일럿분들 뭐 영상 보시고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계자분들 연락 주십시오. 자,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